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대상지가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고속철이 떠난 후 심각한 공동화를 겪는 광주역 주변이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KTX 진입이 끊긴 광주역. 현재는 하루 평균 20여 편의 열차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감소는 곧바로 주변 상권의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이동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일단 손님이 모이질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광주역 주변을 재생하기 위해 광주시가 광주역전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마당과 창업지원센터, 도시재생창업은행 등이 포함돼 청년 창업의 중심 지역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관문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연계돼 다음 주 발표되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250억을 지원했습니다. 부담이 250억 예치원에서 5,500억 사업이 되죠. 이와 함께 전남대 캠퍼스타운 조성과 백운광장 주변 구도심 개발 사업도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역 주변 활성화 사업이 정부의 뉴딜 사업에 선정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